네, 마지막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새 해설 강연을 맡아 주실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안과 반갑습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예쁜 꼬마 선충에서 유전자 조절의 새로운 원리를 밝혀낸 두 과학자에게 수상이 되었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 연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이름을 듣고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얼마나 예쁜 친구길래 이름에 <laughs> 예쁜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이신 게리 러프컨 교수님께서는 예쁜 꼬마선충을 가르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유기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예쁜 꼬마선충 도대체 어떤 생물이고 생명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예, 어, 예쁜 꼬마선충 그 이름은 사실 예쁘지 않기 때문에 예뻐 보이게 하려고 <웃음> <웃음> 지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종명이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의 <laughs>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곧 벌레라니 마이크로 RNA의 발견과 진화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쳐주실 이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어, 서울대 생명학 부이준호입니다. 제목을 어, 사람이 곧 벌레라니라고 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쁜 꼬마선충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를 연구를 하는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썼고요. 올해 특히 이제 예쁜 꼬마선충에서 마이크로 아르네이를 발견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저는. 어, 한 내년이 저로서도 제 연구실을 시작한 지 이제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예쁘고 멋진 만 보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와서 어, 강연을 하라고 하셔서 뭐 당연히 어, 행복한 마음으로 수락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이두 분이고요, 그 노벨상을 발표를 할때이 어, 노벨상의 어, 의미를 한 줄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벨 생리의학상의 위원회가 발표를 하면서 이두 분의 업적은 단한 단어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니까 얼마나 작으면 마이크로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RNA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 발견이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물리학상, 화학상도 다 들으셨는데, 그 노벨이 유서에다 남기기를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이런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한테 상을 줘라라고 어, 유서에 남겨 두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에 물리학상, 화학상, 생, 어, 생리의학상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물리학상은 지난 해에 가장 중요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한 과학자한테 주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상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발견 또는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발명 또는 개선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생리의학상에 관심 있고, 내가 생리의학상을 목표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발명, 어, 개선, 이런 거 잊어버리십시오. 발견밖에 없습니다. 생리의학상은 발견한 과학자한테 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 과학을 해서 인류에 기여한다.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쁜고마선충 연구를 해서 어떻게 어, 발견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인류에 기여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예쁜고마선충은 지구상에 사람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어, 생물학계의 무대로 올라온 것은 불과 60년 정도 됩니다. 정말 60년대에. 지금 보시는 시드니 브레너라고 하는 이 천재 과학자가 예쁜 꼬마 선충을 생물학계에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분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 연구소 소장님한테 편지를 쓰기를 분자 생물학의 미래는 앞으로 발생과 신경계라고 하는 신경계는 다시 말하면 뇌의 신비가 되겠죠. 발생과 신경계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데 어, 분자 생물학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대장균이나 박테리오 파지 같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발생도 없고 신경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동물인 예쁜 꼬마 선충을 보면 거기는 발생도 있고 신경계도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니까 이것부터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연구비를 받으셨어요. 1963년에 연구를 받으시고, 어, 첫 논문을 1974년에 냅니다. 11년 만에 논문을 내시고, 사실은 그 논문이 노벨상이 됐죠. 2002년에 시드니 브레너 경과 그분의 두 사람의 제자가 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상에도 어, 이유가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아 위쪽으로 있군요. 어, 그 기관의 발생과 세포 사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스리 브레너가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시작하면서 발생과 신경계를 연구해야겠다고 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려고 했던 두 가지 큰 원대한 어, 연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런 세포의 계보를 전부 다 밝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족보입니다. 수정란에서부터 성체에 이르는데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간에 분열을 하고 그 분열한 세포는 나중에 무엇이 되는지를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는 게그첫 번째 원대한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어, 예쁜 꼬마 선수의 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신경망을 모조리 다 밝히는 겁니다. 그걸 지금은 우리는 커넥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10년, 20년에 걸쳐서 사실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계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분들은 원래이 세포의 계보를 다 밝혀서 세포의 계보를 알고 나면 그 계보가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돌연변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의 관여하는 중요한 조절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개보를 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현미경을 하루에 8시간씩 3년 동안 보고 논문 한편 내고 8시간씩 3년을 보고 두 번째 논문을 내고 그두 개의 논문이 합쳐져서 노벨상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어, 지금도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 거의 거의 없습니다 존 살스턴 경이 이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를 최근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세포의 개보를 조금 전에 왼쪽 걸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세포의 개보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엄청난 업적인데 이분들은 또 다시 우연히 정말 멋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은 수정란이고요. 세포 분열을 해서 앞쪽 뒤쪽으로 나눠져서 앞쪽 세포는 또 왼쪽 오른쪽 또는 등배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는 저거는 뭐 어떤 거는 뉴론이고 어떤 거는 어, 어, 피부고 어떤 거는 근육이고 막 이런 겁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목한 거는 저 X표입니다. 저 X표 하나 하나를 보면 계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근데 저 세포는 태어나서 그다음에 화살표가 없죠. X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어 나가는 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매일 서로 다른 개체를 매일매일 봐도 그 개체들마다 똑같이 131개의 세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생각했던 세포의 사멸 세포가 죽어 나가는 거는 환경이 나빠서 견디다 견디다 죽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 그림을 보고서는 세포가 죽어 나가는 거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세포 사멸이라는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 되어 있냐? 당연히 유전자에 되어 있겠죠. 그러면 유전자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는 돌연변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유전자들이 예쁜 꼬마선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세포가 죽어야 될때안 죽거나 안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을 때 세포 사멸에 관련되어 있는 조절 유전자를 잘 어, 다루게 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발견에 엄청난 인류의 기여가 될수 있는. 될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벨상은 첫 번째 노벨상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세포의 계보를 다 밝히고 싶었는데 우연히 프로그램되어 있는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해 버린 겁니다. 이두 번째 노벨상 을받으신 분들은 어, 앤디파이어하고 크랙멜로 이두 분인데 한 분은 근육의 발생을 연구하는 분이고 다음 아주 한 분은 생식 세포를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분들이 본인들이 연구하던 유전자의 기능을 좀 떨어뜨려서 어떤 형질을 보고 싶어요. 근데 예쁜꼬마선충에서는 돌연변이를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생각하다가 mRNA가 있으면 이 m r n a 에 상보적인 작은 RNA를 만들어서 넣어 줬을 때이두 개가 수소 결합을 하고 이 m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해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엔티센스라고 부릅니다. 엔티센스 RNA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실험을 이두 분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본분을 접어놓고 엔티센스 RNA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잘 작동할까? 그걸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mRNA랑 똑같은 RNA, 그 반대되는 RNA, 그다음에 이 둘을 섞은 RNA. 이렇게 세 가지를 깨끗하게 순수 분리를 한 다음에 실험을 해 봤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게두 개를 붙여 놓은 요 RNA만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 RNA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해서 RNA 간섭 현상, RNA 인터피어런스라는 현을 썼고요. 이분들이 쓴 논문이 이제 일저자는 엔디파이어고 마지막 저자가 크랙멜로입니다. 이논문에 초록은 사실 단어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런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실 겁니다. 투 아워 서프라이즈라고 써 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못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우연히 정말 예기치 않은 발견을 했고 이 논문이 1998년에 발표되는데 노벨상은 2006년에 받습니다 불과 8년 만에 엄청난 폭발적인 임팩트를 가져온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RNA 간섭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 생물학 분야가 없고 의학 분야에서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탐색에서도 이 RNA 간섭 현상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벨상은 사실은 더 엉뚱합니다. 이분은 가운데에 있는 분이 예쁜 괴선충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아, 마틴 촨피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 우리가 이거 만지면 터치를 인식하는 그런 신경세포를 연구하던 분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잘해서 그 일을 해서 노벨상을 받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받은 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었던 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게 예쁜 꼬마 선충이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한천개 정도 되거든요. 체 세포가 그 중에 여섯 개만 본인이 관심 있어요. 그것만 보고 싶은데 다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학회를 갔는데 이 나머지 두 분이 젤리피쉬에서 파란색 불을 주면 초록색 형광을 내는 단백질이 있다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의 유전자를 가져와서 예쁜 꼬마 선충에 넣어줬더니 예쁜 꼬마 선충은 사실은 투명하거든요 현명경에 딱 올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형광이 본인이 보고 싶던 신경세포에서만 초록색이 쏙쏙 올라온 거죠 그래서 논문을 내기를 본인이 일저자로 해서 논문을 내기를 어, 녹색 형광 단백질이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렇게 논문을 내요. 그 논문으로 화학상을 받으십니다. 자, 이세 가지 경우에 가장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각자의 연구의 영역이 다 달랐고 근데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부산물처럼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고 그게 노벨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올해 이제 수상자들을 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두 분의 경우를 제가 그 생성형 AI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수상자들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 금방 그려주더라고요. <laughs> 두 명만 어깨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생성형 AI가 아직도 무료 버전은 좀. 예. 왜세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인 위에 올라가서 더 멀리 볼수 있다. 이건 뉴턴이 했던 말로 알려져 있죠. 그니까 그전에 있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발견을 해나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181년 셀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이 하나가 실렸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세포의 계보들이죠. 아까 시드니 브레너가 예쁜 꼬마 선충으로 발생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포 계보를 모조리 밝혀야겠어라고 하고 밝히고 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발생의 어, 공간적인 세포들의 이, 이 배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약간 엉뚱했어요 시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C. elegans는 예쁜 꼬마 선충이고요 거기에서 발, 어, 세포의 계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 유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두 번째 유전자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보여드리는 린 4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린 4번입니다. 여기서 린이라고 하는 어, 용어는 린이지입니다. 개보. 개보가 잘못된 돌연변이는 전부 다 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4가 붙어 있다는 것은 네 번째 찾은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린 4의 돌연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보를 보니까 아, 어렸을 때의 어, 발생의 세포의 개보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발생의 속도가 느려진 거라기보다는 발생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냅니다 저자를 보시면 노벨 화학상에 빛나는 마틴 찰피가 1저자고 호르비츠와 서스턴 아까 200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분이죠 노벨상 받은 세 사람이 논문 한편 쓰는 이런 논문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표현을 반복된 어, 세포의 개보까지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 이분들이 말하자면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거인인 거죠. 그 뒤에 이제 어, 이 노벨상 수상자의 한 분인 에, 빅터 엠브로스가 호르비스 교수님이 MIT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이분이 이제 건너갑니다. 거기로 가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린4를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표현형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반복이라기보다는 발생의 시간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헤테로크로닉이라는 표현입니다. 시계가 틀린 돌연변이라고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유전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이 됐고 그 유전자들의 서로 어떤 순서로 작용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게 사실 유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연구 어, 방법이 됩니다. 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오늘 어, 말씀드리면 에피스테시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우리말로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상위성이라고 하는데 확신, 확신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빅터 앰브로스는 아까 린4라고 하는 유전자를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거는 어~ 어린 시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표현 형질을 나타내는 돌연변이가 또 있었어요. 그게 린 14번입니다. 그거는 루브칸 교수가 그 유전자를 연구하기로 어~ 마음을 먹고 연구를 하는 그런 유전자였습니다. 이두 개의 유전자가 똑같은 현상을 반대로 형질을 나타낸 거죠. 하나는 너무 조숙하고, 하나는 너무 늦어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한 개체 속에 넣고 돌연변이를 이중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형질을 나타낼 것이냐? 그것만 보면 유전자의 작용 순서는 바로 정해집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계보 중을 하나를 보여드린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 검정색으로 가는 게첫 어, 번째. 어, 유충 두 번째 유충 세 번째 유충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린4에 문제가 생기면 빨간색만 자꾸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린1 4에 문제가 생면 기 어린 시절을 스킵해버려요. 그냥 바로 어른이 돼버립니다. 자 이걸 더블 미턴트를 만들었더니 린 14와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린 4의 형질은 사라져버린 거죠. 자이 결과를 우리는 유전학하는 어,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린 14가 어린 시절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 린 4가 상위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유전자가 유전자를 어떻게 할 때는 화살표를 보통 쓰죠. 그 화살표는 활성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뜻이고 저런 짝대기 모양으로 할 때는 저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상반된 관계인데 순서는 린 4가 먼저고 린 14가 나중인 거예요. 네, 빅터 템브로스는린 4를 연구했고 게리 루브카는 린 14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조회하고 있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 유전자가 도대체 어떤 DNA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돌연변이를 우리가 알고 나면 DNA가 그 돌연변이가 생긴 DNA를 찾습니다. 그걸 우리는 클로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전자를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DNA 염기서열을 보고서 아 RNA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속에 단백질의 정보는 어떻게 들어 있을 거고 그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할지를 예측하고 실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분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린 4를 어, 클로닝을 했습니다. 빅터 엠브로스가 이제 대표 저자가 됐죠. 그런데 이분이 이분들이 이 유전자를 찾고 나서 보니까 DNA를 찾았는데 아무리 뒤져도 단백질 정보가 없습니다. 거기에 실험을 하다 하다, 아,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실험을 잘못했다. 내가 내가 실수했나 보다. 반복 반복하다가 아니야.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내기를 4개, 초록에다 읽겠습니다. 린 4는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뭐냐? RNA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흥미로운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게 더 이제 궁금해지죠. 그때 이제 게리밀 루브카는 린 14를 클러닝을 했어요. 이제 이분도 별로 운이 안 좋았어요. 큰 단백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 핵 속에 있는데 다른 생명체는 아무 데도 없는 그 듣도 보도 못한 단백질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그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게르르 칸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고 저 날짜까지 나온 건 신기하죠. 노벨상 홈페이지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통화를 하고 염기서열을 서로 주고받기를 한 거죠. 주고받고 비교를 해봤더니 린 14의 RNA의 끝자락에 린 4의 RNA가 상보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 조그만한 RNA가 큰 mRNA 붙어서 이 mRNA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작으니까 스몰 RNA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 RNA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사실. 그래서 논문을 어, 조금 전에 그이 빅터 앰브로스가쓴 논문과 나란히 게류룩한이 논문을 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두 분이 어, 공동 일 저자이신데 이분은 한국인입니다. 백민경 교수님이 화학상에 기여했듯이 저 하이로 박사님이 게르유카나의 노벨상 수상의 첫 번째 어, 공신이죠. 노벨상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내고 어, 이제는 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게 정착이 되고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순서대로 어, 정보가 흐르면 우리는 이걸 중심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심원리에서 마이크로 RNA가 약간 딴지를 걸고 들어가는 화살표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그것도 저해하는 형식으로 마이크로 RNA라는 존재가 세상에 자리를 잡게 되는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발견이긴 해요. 근데 너무 새로워요. 아무데도 없어. 딴 데는 예쁜 꼬마선충에서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문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2000년에 집요하게 찾아본 결과 새로운 마이크로 RNA를 예쁜 꼬마선충에서 발견을 하고 그건 Let 7이라는 어, 마이크로 RNA입니다. 이거는 o 리 루칸이 발견했습니다 해서 어, 똑같은 방식으로 린4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마이크로 r n a 이고 발생의 시간을 조절하는 r n a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인 단백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r n a 가된 거죠 새로운 발견에 훌륭한 사람의 적용 가능성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예쁜 꽃밭 선충에는 찾아보니까 마이크로 RNA가 한뭐 200개쯤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이 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죠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 돌연변을 만드는 겁니다 돌연변을 만들어서 모조리 다 만든 다음에 표현형질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논문을 내기를 제가 여기다 가려놨는데 essential은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이에요. 필수적이지 않아 라는 논문을 내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individual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없앴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무슨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냐면 마이크로아이러 종류가 많은데 이들이 서로 비슷한 역할을 중복해서 할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거꾸로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쩌면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논문의 시사점은 처음에는 실망이었고, 그다음에는 기대가 됐죠.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는데. 사람의 질병에서도 마이크로 RNA가 원인 유전자라는 게 밝혀지고, 밝혀지고 이 앞쪽 논문은 또 일조자가 한국인이십니다, 그렇죠? 훌륭한 연구를 한국인 학자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 않았던 연구 결과인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구였고요 그게 발생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조절해 보자 이런 거죠 딴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랬는데 엉뚱하게 마이크로 RNA를 찾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전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선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있어서 이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을 했고 30년이 지난 올해 노벨 생리의 역상을 이두 분이 받으시게 된 겁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결론은 과학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 과학을 한다는 건 그럼 뭘까? 저는 어,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을 끝까지 아까 노벨상 받은 저네 가지 케이스의 공통적인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될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찔러야 합니다. 과학은 호기심에서 시작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면 호기심으로 끝나면 거기 호기심 천국이죠. <laughs> 과학이 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이자라는 마음으로 과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완성이 됩니다. 게리우 루칸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고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무지가 축복이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나의 무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때 하나씩 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My ignorance is bliss. 라고 했고요. 제가 30년 동안 예쁜 꼬마 선충을 봤더니 아마 올해 수상자들도 그럴 텐데 뭔가 보면 다 선충처럼 보입니다. <laughs>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샌디에고에 있는 컨벤션 센터인데 커피숍인데 오, C. 엘레강스로 보이는 <laughs> 선충이 두 마리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기숙사 식당 바닥에 선충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그 북경에 있는 조어대라고 국빈관. 아, 이 사람들이 예쁜 꼬마 선충을 알아보고, <laughs> 바닥에다가, 카페트 전체가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어 가시면 바닥을 꼭 보십시오. 선충이 달라지면 이런 모양도 보입니다. 소나무 재선층도 선충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해서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강연 중에 유튜브에서 이영미님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결과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니 역시 자기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되나 봅니다라는 좋은 말씀도 나눠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질문 받아볼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기 뒤쪽에 계신 네. 분, 네. 일어나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아까 생명 중심 원리에서 마이크로 RNA가 RNA에 달라붙어서 달라붙음으로써 생명 중심 원리가 깨진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 마이크로 RNA가 RNA에 달라붙은 그 부분이 프로모터, 그러니까 RNA를 리보스에서 RNA를 RNA의 염기서열을 번역해서 합성할 때그 단백질을 합성 단백질 합성 시작 부분의 명령을 담당하는 프로모터 부분에 달라붙어서 RNA가 번역되는 걸저의한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RNA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례는 프로모터 쪽이 아니고 어, 아미노산 정보가 다 끝나고 뒤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 UTR이라고 부르는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부르는 부인데 어, 번역되지 않는 그런 RNA 부위에 결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어, 생각을 해보면 프로모터에 붙어도 프로모터에 붙는 마이크로 RNA가 있어도 작동하겠죠. 인트론에 있어도 될것 같고 근데 그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모터에 뭔가가 그러니까 프로모터가 아니라 사실은 리보존, 라이보존에 와서 붙는 자리쯤 되, 되겠죠 그걸 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mRNA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형식으로 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작동하는 것도 어,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전들이 자연에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분더 질문 받아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손을 높게.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제 무지가 조금 더 어, 저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 그, 그 마이크로 이제 RNA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벨상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의 그런 우리가 연구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네, 맞습니다. 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님 연구는 마이크로 R N 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해서 가장 어, 앞서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 거기도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마이크로 R N A 종류가 워낙 많은데 각각의 기능들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직도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경우는 더 많은 마이크로 R N A가 있는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 부분들에서 새로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명강연을 해 주신 이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